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8월 20일 월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송을 처음 합니다. 자, 여러가지 생각도 많았고 어쨌든 각설하고요. 자, 방송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04%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33% 하락. 야, 오늘 갭 상승 아침 출발해서 야, 양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갭 상승이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수상 크게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잠시만요. 세팅이 왜 이리 많이 흐트러졌지? 죄송합니다. 이제 탁트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방송 모니터를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좀 관객객 지르는 거 별로 듣기는 안 좋더라고요.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알아주십시오. 여러분들 성토하라는 그거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 상승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이 됐겠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이 갭 상승 이후에 기관 외국인이 쌍꺼리로 땡겨줘야 된다 했는데 쌍꺼리로 땡기지 못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또 거래소, 코스닥, 선물 다 매도세 그래 돼버리니까 시장에 가지 못하고 밀려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콜옵션 좀 매수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매수세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단기 고점 부근에서 그냥 때려버리니까 밀려버렸다 힘없이. 자, 둘 다 그러니까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밀렸죠. 쳐졌습니다. 그죠? 아, 오늘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 자, 외국인이 장 초반 그만그만하게 가다 그냥 쫙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기관도 매수세 유지하던 그냥 밀어버려 가지고 오늘 조금 숨고르기 장세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 주식을 가진 입장에서는 양봉으로 갭 상승했으면 쭉 더 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것은 영향이 콜옵션과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코스닥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같이 이틀 정도 사줬던 상황에 반해서 또 개인이 싹 사주고 기관 외국인이 던져버리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의 추세 판단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닥터K가 강조하는 거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가능하면 강하게 들어온지 여부. 자,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포지션 더 강화해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더 추가 매수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 그렇지 않고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면 시장 가기 힘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일만 딱 코스닥하고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선물의 포지션이 거의 외국인이 98% 이상 좌지우지한다 그랬어요. 맞죠? 오늘도 보면 외국인이 던지니까 힘없어요 그냥. 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벌써 두 가지가 체크가 됐죠. 거기에다가 콜옵션, 풋옵션까지 좀 더 추가하면 개인이 콜옵션 사면 주식은 잘 못 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보면 20억 이상 샀지 않습니까? 그죠? 초반에 사니까 죽으라고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럼 적당히 보안 만들어 놨으니까 큰 문제 있습니까? 큰 문제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풋옵션, 풋옵션 그 이전에 샀던 거 별로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콜옵션이 20억 가까이 달라드니까 아침에 좀 때려버렸습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전체 전강판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죠. 자, 희아님 반갑습니다. 자두님도 오셨고 죄송합니다. 자, IT 그만 합니다. 그죠? 반도체 상위에 있는 몇 종목 조금 강하고 코스닥 IT도 위에 종목 조금 강하긴 하나 밑에 뭐 그만 합니다. 조선주가 오늘
폭등을 했어요. 현대중공업, 야. 그쵸? 건설주도 뭐 양호한 편이고 철강이 좀 강세네. 그죠? 동국제강. 동국제강. 우리 가림님이 리포트 비슷하게 하나 보여준 게 있었는데. 바닥권이었는데 좀 탈피하는 모습이네. 한번 볼게요. 나중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양호. 자, 증권주 양호. 자, 유통주에서 신세계 호텔신라. 그리고 LG생활건강, 카카오. 등등등등 약세네, 그죠? 제약바이오도 비교적 약세입니다. 통신주 한번 봅시다. 통신주도 뭐 그만. 그리고 남북 경협도 뭐 그만 하네, 그죠? 자, 그럼 세부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삼성전자 오늘 이게 왜 이래 흐트러졌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수급 그만해요. 기관은 플러스 들어왔고요. 외국계도 뭐 그만합니다. 그래서 장이 좀 출렁출렁하니까 44,000원대에서 또 밀려버리는데, 자,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빠지고 있는데 자꾸 양봉 스타일을 보이고 있잖아요. 빠지면 음봉으로 쭉쭉쭉 빠져야 돼요. 그 말은 빠져도 누군가는 자 지지 내지는 사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프로그램이나 차익거래 비차익하고 너무 연동이 심하게 되다 보니까 1등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장기로는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LG화학. 0.14% 상승이나 올라가다 좀 밀렸어요. 아침에 포트폴리오 여기 있는 거 전부 빨간불이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실리콘웍스를 제외하고는 그나마 양호하죠. 초반에는 1% 이상씩 다 상승 유지했으나 다 밀렸어요. 전부 다 장이 안 좋아지니까. 업종 대표주라서 그래요. 자, 여기 36만 3천원대 깨지 않으면 LG화학도 문제없다.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잡혔네요. 문제없어요. 삼성화재 외국계 매수 살짝 잡혔고, 기관도 잡혔고, 자, 21로 강하게 그냥 뚫고 올라가야 좋은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강보합권입니다. 오전에 상승했던 거좀 내주긴 했으나, 적당히 그냥 멈춰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네이버, 외국계 또 들어왔습니다. 자, 장 초반, 마찬가지로, 오늘 갭 상승했기 때문에 장 초반, 시총 상위 종목들이기 때문에 같이 떴으나, 장을 밀어버리니까 같이 연동되는 시장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같이 밀렸으나 보합권입니다. 문제없어요. 추세 유지 중입니다. 현대차 플러스 치솟으면서 자 20일 돌파했고, 여기를 60일이야 이제 중요한데, 13만 대 한번 수돕할 수 있어 보이나. 60일 지금 BMW의 반사 이익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 오늘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월봉상으로 볼때 12만원권대 지지 라인이다 판단 들고요. 그쵸? 지지 라인이다 판단 들고, 거기에다가 BMW 사태의 후광, 반사 이익 본다 보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입니다. 계속 포트폴리오 구성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웍스. 자, 이것도 장 초반에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지 못하고 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리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 듭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수 많이 들어오고 오늘 기관도 매수는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3,000원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고, 비중 일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6개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쳐져도 추가 매입할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올라오면 별 문제 없다.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들 보면, 야, 현대중공업 진짜 강합니다. 야, 그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강해요. 뉴스 한번 볼까요? 국내 조선소 매각 추진 중이다. 돈 되는 건다 판다.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온상공정 부지 내놨다. 이런 거 같네, 그죠?
부지 내놓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직까지 뉴스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고요. 현대 미포조선. 야, 조선조가 그러니까 이런 모양들이 이제 턴하는 모양들이거든요. 조선주 관심권 또 조금 넣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 정보를 넣어놓은 OCI 태양광 관련이죠. 야, 추세 돌파했어요. 저 위로도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관심권에 그대로 유지합니다. LS 산전 이것도 지지권에서 지지했고 사막 콘덴서. 자, 그만 하고요. 자,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화학, LG화학이 어디 갔냐? LG화학 이쪽으로 옮깁니다. 추가 종목도 놔두고, 요렇게. 전지, 이런 거 관련됐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추가 종목에도 넣어야 되는데?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자, 철강주가 반등 시도는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좀더 기다려야 되고, 마찬가지고 동국제강 아까 보니까 괜찮던데요. 괜찮긴 하나 아직까지 추세 돌리지 못했습니다. 생일 축하 광고? 생일 축하 광고 뭐죠? 자, 여러분들 광고 봐주신 거 감사한데, 너무, 뭐, 4분짜리 보고 들어왔던 분도 계신데, 적당히, 그거는 제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적당히 보고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한 2분짜리 이런 건좀 봐주시고, 4분 동안 어떻게 봅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야, 키스트. 뭐, 방탄 온다, 그러니까 뜨나? 떴어요, 어쨌든. 야. 자, 앞전 포인트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뭐 하라는 게 아니라, 닥터킨 여기면 할 만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산 사람 있었지만, 그래 다시 여기서 사가지고 3천에 팔아먹었고, 그럼 여기 또 다시 살 만해요. 그러니까 포인트로만 보면, 만약에 샀으면 대박 날라갔네. 포인트를 말씀드린 겁니다. 꼭 해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자, 계신 분들 추석 체크 겸 이해된다. 아무리 지가 나르고 막 개별주 급등한 종목이라도 포인트를 잘 잡으면 이길 내가 수익 낼 가능성 높다고요. 알겠다. 7번 눌러보십시오. 자, 포인트 이런 데 샀으면 수익입니다. OCI 일단 그렇고, 자, 통신주 살짝 쉬어갑니다. 살짝 쉬어가고 남북 경영 한번 체크해 보죠. 자, 현대건설 가장 괜찮다 그랬어요. 현대건설. 자, 여기 인근 5만 한 8천원 그리고 5만 7천원 정도 오면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더 밑으로 처질지 안 처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전략이 그래요. 5만 7천원 오면 일단 20일 지지고 모든 이평선 거의 다 돌려내다시피 하는 거니까 한번 사고 1차로 많이 말고 5%에서 10% 밑으로 쳐줘도 한번 더 삽니다. 5만 4천원대 한번더 사고, 그러면 평균 단가 이 정도 되거든요? 반등 넣고, 적당히 끊고 나와도 되고, 다시 밀릴 때 추가 매수해서 수익 내는 전략, 나쁘지 않아요? 이런 거 자두님 다 적어 놨겠지. 야, 닥터케이가 이야기했다, 좀 전에. 야, 이거 남북 경협 중에 현대건설 최고 괜찮다 그러네? 20일 지지권 오면 한번 살짝 사고, 처져도 걱정 없어. 추세 돌렸기 때문에. 한번더 사면 평균 단가 내려오니까 반등하면 적당히 수익 나거나 적당히 끊고 나와도 되고, 눌림목 주면서 다시 이평선들 지지받는 쌍봉, 쌍바닥 넣으면 그때 또 들어가면 먹을 확률 높다네? 메모해야지. 하면서 아마 자두님 메모했을 거야, 아마. 자, 안상현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아, 자유님 반갑습니다. 걱정해주신 덕분으로 우리 채팅방 회원분들과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추스려졌습니다.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 그리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제가 방송을 쉬거나 제가 힘들어 해버리거나 처져버리면 저한테 손가락 밑으로 꼽은 놈들한테 바라는 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너무 흔들린 건 아닌데 제가 좀 마음이 상했어요. 딴게 아니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싶기도 하고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핏대 올리는 것도 여러분들 다좀더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조금 톤 다운 할랍니다. 톤 다운하고 어쨌든 제가 방송을 하는 목적과 방송에서 신경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지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저에게 힘을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저는 마음을 다시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야, 심지어는 노래 부른데도 싫어해 놨대. 엔데로템도 야, 이런 데서 좀 사야 되는 건데 참 모사가 좀 아쉽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이 제가 보기에 테마주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테마주. 통신주하고 남북 경협이라 했는데 통신주 살짝 쉬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선주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조선주도 이제 좀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 야, 10만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승동님이 한 8만 원대 잡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수익 잘 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자, 유로님, 몸 많이 괜찮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침 방송 안 했어요. 자, 좋은 사람들, 좀 소형주기 때문에 접근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테마주 안에서는 지금 괜찮아요. 대하 TI도, 야, 여길 뛰어 넘어버렸어요. 대하 TI가 어딥니까? 코스닥이네요. 야, 외국계, 기관, 같이 관심 있네요. 이것은 눌림목 주면 한 8천원 꺼놓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전 돌파했거든요. 지금 말고요. 눌림목 주면 한 8천원 꺼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산 박캡. 자, 이거 김여사님이 아마 질문했던 것 같은데 또뭐 그만 하네요. 양호 안 해요, 그죠? 지금 별 관심 없어요. 좀 눌림목 주면 한번 생각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주가 폭등했다. 야, 그래서 바닥을 여기 올라갈 때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세게 밀리기 때문에 관심권에서 좀 제외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한 방에 또 생각을 뒤엎는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가 섰습니다. 12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눌림목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확인하고 이제 턴어라운드 하려고 폼 잡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현대미포 마찬가지로. 야, 그럼 이두 개는 일단 관심 종목군으로 옮깁니다. 삼성증권 별로 관심 없어요, 제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래도. 자, 1등, 2등만 가지고 해야 돼요. 자, 나머지 종목들. 아까 보니까 신세계. 야, 땅굴파야, 땅굴파. 그죠? 뭐안 좋은 게 있는가 봅니다. 신세계 접근 금지입니다. 접근 금지. 호텔신라도 별로예요. 별로입니다. 자, 이마트. 예전에 진짜 많이 했는데, 야, 여기서 진짜 많이 했어요. 뭐, 안 좋네요, 내수주들이. 그죠? 실적이 안 좋나? 어쨌든, 안 좋습니다. 농심도 그렇고요. 막 박살이 났고, 왜 이렇습니까? 야, 오뚜기도 박살 났고. 자, 음식. 그리고 내수 관련주들. 추세 다 무너졌어요. 접근 금지입니다. 오리엔도 박살 나고. 여기 있는 거, 내수, 음식료, 박살입니다, 박살. 접근 금지. 야, 넷마블도 지금 갖고 계신 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갭 하락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 빨리 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장 반등 다시 가능성 있어 보이지 밑으로 툭 쳐져버리면 상당히 곤란하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거 확인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해외 선물 시장 잠깐 체크할게요. 0.30% 다우존스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플러스 0.38% 상승 중입니다. 자, 그럼 양호거든요. 양호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권 한번 체크해 보죠. 아시아권들 니케이 마이너스 0.32, 대만 가권 자 플러스 0.08, 그리고 상해 상해가 좀 올랐네. 폭등했네요. 1.11. 자, 그래서 오늘 그냥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 아시아권들도 비슷비슷한 움직임이었으니까 우리나라만 특별한 흐름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조금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다만 수급이 상승할 때처럼 기관 외국인이 빨리 수급이 들어와야만 더잘갈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